오늘 주제가 뭐냐? 손석희의 저주 광고. 예. 아, 예. 대표님, 네. 제가 지금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네네. 오늘 그 손석희의 저주 불법 광고라고 하면서 삭제 내지는 제거를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불법 광고라고 제거한 게 아니고. 네. 이거는, 광고 심의를 통과했어요. 아, 그렇습니까? 아니, 모든 지하철 내 광고는 광고 심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서울시, 박원순의 서울시 지하철 공사 같은 경우는 아예 광고 심의 단계에서 날려버렸단 말이에요. 아. 저주란 단어 문제 삼아서. 네. 근데 이거는 광고 심의를 통과했고, 계약을 완료해서 집행이 됐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그냥, 그 정치적인 이유로,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재판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이게 과장 따위가 그냥 내려버렸기 때문에. 네. 내린 것 자체가 불법이에요. 아. 일단은 업무방해 플러스는 업무방해보다도 이건 이게 직권남용이거든. 네. 절차를 다 어겨버렸기 때문에. 네. 대구시가 불법을 저지른 거죠. 네. 그 과장. 예. 네. 근데 뭐 과장, 그 인간 당연히 직무, 직권남용하고 업무방해로 고발하는데. 네. 나는 아까 양평댁 방송하고 미디어시티 방송할 때는 내가 이 뒤에 대구시 권영진 시장의 존재를 내가 좀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네. 대구철도공사 임명권자가 권영진 시장이기 때문에. 네. 이거는 당연히 권영진 시장의 책임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내일 권영진 시장에게 공문을 보낼 겁니다. 아. 이 부분에 대해서 대구시에서 즉각 조사에 나서라. 네. 어떠한 정치적인 목적으로 대구철도공사가 이런 짓을 저질렀는지. 그리고 이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가 없으면은 권영진 지금 선거 얼마 안 남았잖아요. 네네. 바로 낙선운동 들어가겠다. 아. 그래서 그 내용의 공문을 보낼 겁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제 궁금한 점이 뭐냐면은 지금 현재 손석희의 저주 대구 지하철 광고가 과장 손해에서 확실하게 못했다는 그거는 정확한 정보입니까? 과장 손해에서 그 해당 직권남용. 아, 과장 손해에서 못하죠. 당연히 못하죠. 네. 왜냐하면 저건 절차를 온 거기 때문에. 네. 그럼 본인이 직권남용으로 처벌받으면 잘리는데. 네. 저거는 최소한 저거 사장선에서 결정났다고 봐야죠. 저거. 그렇죠. 예. 사장선이고 그 사장 홍승환 사장을 권영진 시장이 임명했으니까. 네. 제가 오늘 대구에 그 영향력 있는 분들하고 좀 통화를 했거든요. 네. 아, 그 사장 힘 없다. 전부 다 권영진 시장이다. 그래서 내가 이제 권영진 시장을 찾아보니까. 네. 야, 이거 공천 받으려고 그냥 홍준표에 바짝 붙어서 박근혜 대통령은 책임지고 스스로 나가라, 막 이러고 떠들고 다녔던 인간이더라고요. 와.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박원순 쪽은 이 저주라는 단어 가지고 빌미 삼아서 심의를 통과시켰는데. 네. 어떻게 그 과장 따위가 박근혜 대통령을 거론하면서 이게 연결은 돼, 당연히 연결돼 있죠. 태블릿 조작과 대통령 재판이. 네. 그렇지만 이건 굉장히 복잡한 프로세스로 연결됐기 때문에. 네. 대구 지하철도공사 과장 따위가 이 책이 광고가 되면은 대통령이 무죄를 받으니까 이거를 할 수 없어 이렇게 판단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그거야말로 정치와 재판 개입이거든. 일개 과장 따위가. 네. 자기들은 이 광고 내용 자체가 이 저들이 가져온 계약서가 그래요. 미풍 양속에 위배가 되냐 안 되냐 그것만 따졌으면 되는 건데. 네. 그 뭐 우리 독자들하고 저 뭐 일베 뭐 이런 사람들이 너무 빨간 광고에다가 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아닌 거 아니냐. 네. 그러니까 그거는 박원순이 그렇게 한 거고. 네. 그러면 대구 지하철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야지 처음부터. 네네. 그럼 박 대통령 재판이 왜 나오냐고요. 그게 광고 삭제. 근데 지역이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나도 안 나왔다는 거야. 지역이 대구라는 게 참 많이 실망을 하는 게 제가 이제 질문 하나 드릴 텐데 권영진 네. 그 대구 시장이 과거에 대구시장이 되었을 때, 되려고 할 때, 혹은 선거 때 박근혜 대통령님에 대해서 어떤 언급이 있었습니까? 대구시장이 네. 그때 박 대통령이
선거를 2014년도에 네. 지자체 선거를 치렀죠. 네. 그때 권영진 시장 박 대통령을 지켜주세요 그거 포스터 들고 네. 펼치고 다녔죠. 아, 그러면은 자기가 대구시장이 되기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많이 팔았다는 표현. 완전히 그냥 이 예. 평촌이 현수막이 전부 다박 대통령 사진으로 다 도배했고, 네. 그때 이제 김부겸이 엄청 치고 들어왔었거든요, 그때 선거 네. 때. 네.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선거 막판에 밀리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지켜주세요 이러고 다녔단 말이에요. 아. 그렇게 해서 아슬아슬하게 이겼어요, 권영진 시장이. 네네. 그렇게 팔아먹고 박 대통령 힘 빠지니까 홍준표에 바짝 붙어가지고 네. 박 대통령 스스로 나가라 책임지고 뭐 이런 아. 식으로 떠들었는데, 네. 아니 나는 지금 그런 정치적인 이 판단을 하는 게 아니고 왜 광고를 불법으로 삭제했냐는 거예요. 아. 그것도 우리가 그책 자체가 박 대통령 석방하라 그 책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손석희의 조작의 백과사전 책인데, 네. 연결은 돼 있지만 저 멀리 연결돼 있는 거를 끄집어가지고 박 대통령 재판에 영향을 준다고 광고를 불법으로 삭제했다는 거에 대해서, 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이제 권영진 시장이 법적인 문제, 정치적 책임을 다 져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그 철동사 쪽에다가 연락들을 많이 했는데, 우리 독자들이. 아, 네. 그럴 필요 없다는 겁니다. 대구 쪽 사람들 얘기가. 대구시 민원실에다가 네. 대구 지하철에서 손석희 저술한 책을 광고 심의를 다 통과하고 합법적 계약에서 게재된 거를 그냥 박 대통령 재판에 영향 준다고 날려버렸다. 네. 이거 불법이니까 대구시가 책임지고 복원시켜라. 네. 그리고 이거 하지 않으면은 권영진 낙선운동 들어간다. 네. 이런 전화들을 대구시 민원실에다가 넣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아. 그리고 이제 네, 말씀하십시오. BBOC 차원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대구시다 공문, 권영진 시장에다 공문을 보낼 거고, 네. 그리고 대구에서 아마 가장 영향력 있는 매체가 매일신문일 거예요. 대구 매일신문. 네. 오늘도 대구 매일신문이 보도를 해줬는데, 네. 대구 매일신문 1면에다가 네. 권영진 대구시장과 대구 철도공사 광고 탄압해가지고 네. 손석희의 저주 오늘 이 사진 찍힌 거, 뉴스원 네. 사진 네. 넣어놓고 이거를 박 대통령 재판에게 유리하게 된다는 이유로 삭제했다. 네. 권영진 즉각 책임져라. 이 의견 광고니까 책 광고 효과도 있지만은 의견 광고를 내버리려고 그래요. 매일신문 아. 1면에다. 이게 더 훨씬 효과적인, 근데 중요한 거는 대구 시민들께서 이 박근혜 대통령님에 대한 어떤 사랑, 지켜드려야겠다는 마음, 이게 강한데 지금 대구시장은 오히려 반대되는 행동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대구 시민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나는 그 철도공사 쪽에서 네. 이 광고를 내리라는 항의 전화가 엄청 들어왔다 그러는데, 네. 난 그거 믿을 수가 없어요. 네. 아니, 손석희가 조작한 내용의 책 광고를 했는데, 네. 대구 시민들이 그거를 왜 항의를 합니까? 예. 나는 그거 말도 안 된다고 보고, 뉴스원에서 보도가 나가니까, 네. 그거를 본 문재인 쪽이나 손석희 쪽이 윗선을 통해서 압력이 들어왔겠지. 그렇죠. 무슨 대구 시민들이 그걸 보고 항의 전화를 들어가요? 네. 그리고 그러면 그 광고를 왜 삭제했냐고 또 항의 전화 엄청 들어갔거든요. 네. 그 선글라스맨 대구에. 그분을 한 15분 동안 쏴왔다 그러더라고. 네. 아니, 그러면은 내리지 말라는 또 항의 전화 엄청 들어왔는데 왜 내렸냐고. 이게 정치적 목적이나 권력 간의 유착으로 벌어진 일이지. 네. 무슨 대구 시민들이 저걸 내리라 그래요, 저걸. 아, 저그 어떤 내릴 때 명목상 혹은 명분을 하기 위해서 아, 시민들한테서 전화 너무 많이 왔으면 이렇게 얘기하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아니, 판단되거든요. 우선 대구가 방주해? 그 전화가 왜 들어가냐고. 그냥 그러니까 다 거짓말이라고 봐요, 저거. 이게 예, 저도 그렇게 지금 현재 말씀을 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그렇게 판단이 되고 두 번째로는 이 손석희의 저주라는 책, 왜 권영진 대구시장이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아니, 내 생각은 그런데, 네. 그 광고에 대해서 난뭐 철동사 사장까지는 연결돼 있다 보지만은, 네. 그게 광고 게재되자마자 한 시간 만에 사라졌는데, 네. 권영진 시장까지 보고는 안 됐을 거예요. 아. 그런데 권영진 시장이 계속 다니면서 박근혜 대통령 욕을 하고 다니니까 네.
자기 회장 아니에요? 따지면 철도공사의 사장이 홍성활이고 박영진 네. 시장이 회장이니까 네. 아 회장이 박근혜 싫어하는구나. 네. 그거 딱 보니까 어 이 책 박근혜 대통령 도움 되네? 이래서 날렸겠죠. 그 철도공사 쪽에서. 그 분위기를 그렇게 끌고 가니까 거기에 맞춰서 행동하지 네. 않았겠냐는 거예요. 철도공사 쪽에서. 그 아래에 있는 직원이 위에서 시키는 것보다 내가 이렇게 맞춰가지고 일을 처리하면은 깔끔하게 해결이 될 것 같다고 판단해서 스스로 할 가능성이 높은데 아, 일단 그렇죠. 예, 높은데 이제 그 책임을 이 책임 여부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어차피 네. 광고 심의 여부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통과가 됐기 때문에 네. 곧 있으면은 손석희의 저주. 아, 근데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게 책의 효과 면에서는 굉장히 좋다고 판단되는 게 일단은 좌파들 혹은 문재인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 책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그래서 전화를 했다고 판단되잖아요. 그렇죠. 책의 효과는 지금 이 사단이 났을 때 이 책이 현재 대한민국에 존재한다고 존재한 그런 면에서는 훨씬 더 괜찮은 광고 효과인 것 같아요. 이 스트라이드 이펙트라 그래가지고 네. 어떤 컨텐츠를 검열을 했을 때 네. 검열하지 않았을 때보다 홍보가 더 커지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 네. 뭐 우리가 그걸 노린 건 아니에요. 우리는 이렇게 될지 이상 못했어요. 네. 정상적으로 광고 집행됐다고 봤는데 네.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면 우리가 더 이벤트 할 게 많아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차피 다음 주에 대구 동성로에서 피켓팅을 하는데 네. 아, 미디어워치에서 그 대구를 겨냥해서 이 권영진과 철도공사의 이런 행태를 일면에다 갖다 받고 대구에다 뿌려버리는 거죠, 만물을. 네.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냥 이렇게 뿌리는 것보다 더 효과가 크죠, 당연히.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매일신문 광고도 그렇고, 그냥 네. 집광고보다 효과가 더 커졌단 말입니다. 네. 이렇게 하게 되면은. 네. 그리고 또 대구에 있는 저 제 아는 좀 지인들, 그러니까 시장하고 네. 충분히 연결된 사람들이 아마 내일부터 다 시장 쪽에 연락을 할 거거든요. 네. 이거 당신에게 도움 안 된다. 지금 이런 행태가. 네. 그래서 광고가 다시 재개될 가능성도 있어요. 아, 광고가 그러면 그래도 이제 광고가 게재가 된다고 만약에 가정성이 있어도 지금 현재 광고를 한 시간 만에 철거를 해버렸잖아요. 거기에 대한 민사소송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아니, 민사소송은 네. 이제 광고를 계속 이렇게 이러고 가면은 소장이 들어가는 거고 네. 아직까지는 다시 재개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네. 근데 이제, 만약에 재개 협상할 때는 예를 들면은, 한 15일 더 해라. 이런 식으로 협상이 되겠죠. 그렇죠. 예. 돈을 맞으니까. 네. 네. 그렇게 될 거고. 가격을 다운시키든지, 15일 더 네. 하든지. 그리고 제가 지금 확인해 봤을 때, 대구 지하철에 광고가 비어 있어요. 아, 비어 있습니까? 와. 예, 이게 많이 비어 있어요. 대구 지하철 광고가. 그러면 이거는 의도적으로 내린 거네요. 네. 의도적으로. 이거는 대구 시민들의 그 세금을 낭비하는 거죠. 왜 광고를 지금 오늘 내려버리지 않았습니까? 아, 그러네요. 그럼 거기다 또 광고를 섭외해야 되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네. 자기들의 정치적 목적, 박 대통령을 유죄를 떨어뜨리겠다는 정치적 목적으로 대구 시민들의 세금을 날려먹은 겁니다. 이거. 아, 우리 대구 시민 여러분들. 지금 현상 보고 계시죠? 예, 이거 여러분께서 힘을 합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질문인데요. 지금은 이제 대구 지하철, 반월동 거기 그 역에다가 이제 개제를 하는 건데, 그거 이외에 다른 곳, 예를 들면은 뭐 다른 지역의 버스에서 광고해주는 거, 이런 여러 가지 사안이 있을 텐데, 이런 거는 준비가 되어지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그 부산을 협의 중인데, 네. 일단 부산 지하철 협의 중이에요. 네. 근데 부산 지하철은 또 그러면은 서병수 부산시장인데. 네. 지금 서병수 시장은 또 박 대통령을 팔아요. 네네. 박 대통령을 짓겠다 그러니까. 네. 광고 하는 거 보면 나오겠죠. 네. 부산에서 통과되면 부산에서 광고를 할 거고. 네. 일단은 현재 상황에서는 그 버스 문제도. 네. 대구를 중심으로 할 겁니다. 지금 왜냐면 대구에서 사건이 터졌기 때문에. 아. 예. 대구 버스에다가 지금 대구 언론이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네. 네, 대구를 먼저 집중적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은 이러한 방법이네요. 이거 지하철 한번 했구나. 그럼 버스 광고는 어떻게 할 건데 어떤 두 가지의 의문을 제기하는 건데 답을 그러니까 어떻게 할지가 버스에서 네. 버스 하나만 들어가면은 네. 그럼 너희 대구 지하철은 또 왜 삭제했냐 네. 잘 가고 있는데 버스에서
네. 명물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네. 버스를 먼저 바로 돌파를 시키려고 그래요. 아, 괜찮네요. 아무튼 그러면 이제 질문거리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데 그 현재 손석희의 저주 이제 변희재 대표님한테 제가 이제 아주 이제 그 미디어워치라는 기업의 어떤 내부 정보일 수도 있는데 손석희의 저주 일주일 매주 한 몇 권 정도 팔리고 있습니까? 그게 우리가 엄밀히 말하면 12월 1일부터 팔았다고 해야지 맞는 건데 답변인 네. 게 12월 한 달간 한 12,000부 정도가 팔린 것 같아요. 12,000부요? 예, 네, 12월 한 달이. 근데 물론 최근엔 좀더 좀 줄어들었어요, 판매량이. 네네. 근데 이제 이슈가 또 이렇게 터지면 또 나가기 때문에, 네. 계속 이제 특히 이제 1월 26일이 분기점이에요. 그때가 최순실 선거 때 태블릿 PC가 불판이 나거든요, 1차적으로. 네네. 그게 또 분기점이니까, 네. 손석희의 그 현황 상황에 따라서 판매 부수가 굉장히 이동적이겠죠. 아, 그러면은 두 번째 질문인데, 이책 판매와 관련해서, 현재 손석희의 몰락이라는 손석희 저주 2편은 어느 정도까지 집필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아니, 우리 미디어챗 그 기사 매일 올라가잖아요. 네네. 그거는 못 가버리면 손석희 몰락이죠. 손석희 이제 무너졌을 때딱 마지막 해버리면은. 네네. 무너진 순간에 편집 확 들어가 버리면 한 열흘 만에 나와버리는 거예요. 네. 아, 그 제가 이제 계속 쓰고 있는 거잖아요. 물어보는 의도가 포렌식 보고서가 정말 장수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손석희의 몰락이라는 책에 들어가면 어떤 형식으로 들어갈지가 아, 그거는 예. 다 넣지는 못하고, 네. 그건 우리가 필요한 부분 잡은 것만 넣죠. 그 포렌식 보고서는 넣지 않죠. 책에다가. 아, 전부 다안 넣고. 네, 그리고 알겠습니다. 지금, 미디어체에서 지금 바로 들어왔는데, 네. 손석희에게 보내는 공문, 일단 손석희 공문은 권영재보다 손석희한테 먼저 보냅니다. 네네. 내가 이거 검토를 해야 되는데, 뭐, 취지는 이거예요. 취지는, 광고를 내리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자격은 손석희거든요. 그렇죠. 내가 명예훼손 당했다 그러면 내려라 그러면 내릴 수 있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 부분에 네. 대해서는. 근데 손석희는 책에 대해서 출판 금지 가처분 신청도 안 하는데 네. 여기다가 뭐 전화 때려 뺐어 손석희가. 그래서 손석희에게 우리가 지금 공문을 한 8가지 8가지를 얘기하는 지금 공문을 보냈는데 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출판사 미디어 실크는 앞으로 버스, 지하철, 공항, 인천공항도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네. 등등 공공장소에 손석희 저주 광고를 진행하고자 한다. 네. 이를 광고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당사자는 손석희뿐이다. 네. 근데 출판금지 가처분 신청도 하지 않는 상황에서 광고 게재를 반대할 명분이 없을 것으로 본다, 손석희는. 네. 그러니까 광고 게재 시 표현의 자유를 오인하여 발생할지도 모를 여러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네. 손석희에게 광고 게재 동의서를 요청하고자 공문을 보낸다. 네. 그래서 광고 게재를 동의할 것을 여기다 우리 등기 우편으로 보내라. 네. 그리고 무언가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날짜가 되는 날짜를 딱 박아서 네. 언제까지 당신 답이 없으면은 네. 동의했다는 걸로 받아들이겠다. 예. 그래서 이거 이제 버스니 뭐니 이제 광고 들어갈 때 이걸 동의서를 보내줄 거거든요. 네네. 손석희로 문제제기 안 한다. 네. 신경 쓰지 마라. 네. 그래서 내일 당장 이소석한테 공문을 보냅니다. 아, 그러니까 다시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은 내용 증명을 해서 보내서 어느 일정 기간까지 손석희가 동의 혹은 거기에 대한 반응이 없으면은 동의한다고 간주를 하고 그 다음부터 본격적으로 버스나 혹은 지하철 인천공항 광고 손석희의 광고가 직접 들어갈 때이 이후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면은 우린 그 전에 사전 동의를 구했기 때문이라고 법적 근거를 남긴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아, 너무 좋은 것 같은데 전 아직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어요. 기사 쓰고 내일 JTBC 가니까 네. JTBC 앞에다가 저거 던져버릴 거예요. 아, 손석희한테 전화하고. 자, JTBC 앞에다가 던져버리겠다는 말은 JTBC 앞 건물 앞까지 걸어가셔가지고 네. 정보관들 오잖아요, 경찰 네. 정보관들. 네. 정보관한테 주면 다 전달해 줍니다, 손석희한테. 네. 아, 이거 반드시 찍어야겠다, 이거. 아. 예, 이거 반드시 찍어야 되는 게 카이스트 사건을 딱 떠올리는 딱그 순간 또 누군가 이상한 사람 나와가지고 또 방해하지 않겠습니까? 예, 100% 방해할 것 제가 같은데. 문 앞으로 밀고 들어가면 정보관들이 그거는 경찰들만 그냥 몰려없기 때문에 네. 그럼 경찰이 네. 중간에서 전달해줘요, 웬만한 경우는. 아,
자, 정보관들이 별도로 전달을 해준다. 아. 그렇게 해서 일단 손석지부터 잡아놓고, 네. 그래서 이제 방법을 이제 다시 대구 지하철하고 협상할 거란 말이에요. 네. 자, 손석지 문제 제기 안 하지 않냐? 네. 저희가 원대 삭제하냐? 당사자가 가만히 있는데. 예, 그런 식으로 하려고 그러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손석희의 저주라는 책에 대한 세 번째 질문인데, 그 현재 그 손석희의 저주책을 지금 집회 내에서나 이제 판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 그런 것도 있는데, 우리 그 예를 들면은 양평택시께서 뭐 홍대 입구나 아니면 신촌에서 일정하게 피켓팅을 하실 때 가판대를 가져와서 판매하는 행위는 집회 신고가 되어 있어야 할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은 개인적으로 파는 거는 상관없는데, 네. 뭘그 도로에서 뭘할 때, 누군가 시비 걸렸을 때, 네. 경찰에게 뭘 요청하려면 집회 신고를 내야 되는 거예요. 아, 왜냐면은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나도 손석희의 책한 20권, 30권 사가지고 이 진실을 알려야 되겠다. 그런데 이 가판대에다가 책을 올려놓고 팔때뭘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이게 법에 걸리는지 건지 안 걸리는지 이 문제가 있어서, 내는 네. 게 좋아요. 집회 신고를 내고 하는 거는 법적으로 아무런 내야 문제가 없는 형태로 될수 있다. 판매 행위는. 집회 신고 한 네. 10명 해가지고 내가지고 파는 거 아무 문제 없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질문까지 다 했습니다. 네. 네, 하여튼 우리가 그냥 대구에서 이렇게 광고 내고 이렇게 가려고 했었는데 네. 대구 철도공사에서 황당한 짓을 하는 바람에 네. 할 일들이 늘어났고 네. 그 자체가 홍보니까 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광고비를 지급을 안 했잖아요. 광고가 네네. 중단돼 버려서 네. 광고비 10원도 한장안 쓰고 광고가를 낸 거고 네. 매일 신문에다가 이 광고를 내면은 그냥 책 광고보다 훨씬 효과가 클 거기 때문에 네네. 뭐 수학이라면 수학이죠. 네, 그래서 그게 아, 네. 그냥 정상적으로 해야지 자꾸 저렇게 잔머리를 자꾸 쓰면요 네. 본인들이 손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뭐 일부러 이렇게 유도한 것도 아니고, 네. 지금 내가 권영진 시장한테 공개 칼럼을 썼는데, 더 얻어 터지고 그 하기 전에, 네. 본인이 그거 조사해가지고 빨리 광고를 제재시키면 되는 겁니다. 어렵게 자꾸 할 필요 없다는 거죠. 자, 이제 다른 주제인데요. 변희재 대표님한테 드리는 어떤 소송에 관련된 건데, 이제 이번에 조원지 의원실에서 모든 소송에 관련된 거를 취하를 시키지 않았습니까? 취하시키겠다는 제가 말만 전해들었는데, 네. 사실 뭐 제가 직접 확인하지 못했고, 제 염순태 자문위원이, 뭐당 자문위원이니까, 네. 모든 소송을 취한다고 오늘 발표했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어떤 코멘트, 그거를 좀 듣고 싶은데, 괜찮으시면은, 뭐, 지금 정리가 되어 있으면은 말씀하셔도 아니, 되고, 정리도 뭐고, 그, 네. 당에서는 소송 다 제가 담당했기 때문에 제가 잘 알아요, 뭔지를. 네네. 당에서 넣은 소송이 네. 미디어워치하고 시네시밖에 없어요. 네. 아, 미디어워치랑 시네시, 시네시, 예. 예. 그게 이제 그때 강수환 기자가 아마 시네 할수 있을 때 그때 봤을 거예요. 그 자유한국당 집회 때 예. 앞에 집회 때 그때 그 깍두기들 와가지고 이제 아, 그때 예. 예, 그거요, 그거 예. 다 영상 찍어가지고 네. 비수법 위반으로 네. 이 고발장 넣었단 말이에요. 네네. 그 건하고, 사실은 이제 그건 하나밖에 없었죠, 제가 있을 때는. 네. 그리고 이제 이물이라 행진곡 그 시내식의 그 방송에 대해서 제가 검토해보니까 뉴스원 기사가 워낙 자세하게 나왔기 때문에 네. 뉴스원을 정정보도로 받아내지 못하면은 소원 넣으면 안 되겠다 판단해서 제가 안 넣었거든요, 그거는. 네네. 근데 제가 직무정지로 일을 안 하는 사이에 멋모르고 실무자들이 넣어버린 거예요, 아, 그거는. 그래요? 그리고 이제 나와서 이제 미디어워치와 강수환 기자에게 낸 건데, 네. 자, 나는 그러면은, 자, 일단 우리 거 빼고 얘기합시다. 네. 그럼 신혜식 용팔이 원해가지고 집회 방해했는데, 그거 왜 취합니까? 그거 사과 받았어요, 신혜식이한테? 만약에 취하를 한다고 해도 당원들한테 어떤 명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신혜식이라는 신혜한수 대표한테 사과를 받고 그럼에도 내가 어떤 그 마음, 대의적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취하하겠다 이러면 당원분들께서는 아, 그러시구나 인정하는 부분이 있을 아니, 텐데. 안 되는 그렇게 익숙해서 해야 되긴 한데 네. 그때 그 신혜식이 용팔이 보내가지고 집회 방해할 때 그거 제가 다
총괄지휘에서 막아냈단 말이에요. 네네. 당원들 한 5, 60명이 붙어가지고 그거 막느라고 다 힘을 쏟았는데 네. 그럼 신혜수한테 공식 사과도 안 받고 왜 취하냔 말입니다, 본인이. 아,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예. 그죠? 네. 미디어치는 취하는 게 맞아요. 미디어치는 우리가 그 미디어치를 통해서 대한민국당 홍보를 해준 그 무까지 자체가 비용이 5천만 원을 썼는데 그런 매체에다가 뭐 걸은 게 그건 미친 사람의 짓이지. 네네. 자, 미디어치 소취하는 거 맞아요. 네. 강수환 기자한테도 소취하는 게 맞죠. 그거 뭐 무슨 뭐 의혹을 뭐 일부러 제기한 것도 아니고. 네. 자기가 이쪽이랑 소환 거 취하는 게 맞는데 네. 신의식에 관련해서 그 집필법 위반 고발한 거 취하면 안 되는 거 취하는 거고 네. 더 큰 문제는 신의식의 그 이물이라는 행동 여의도 5차에서 합창 연습했다. 네. 그거는 취하지 않으면 무고죄 무고죄. 네네. 그럼 100% 무고죄입니다. 그건 취하지 않으면. 근데 저는 그거는 제가 그 당 실무자들한테 내가 직무정지 상황에서도 빨리 취하라 그랬어요. 그 취하 안 하고 그 고소인 조사 잘못 받으면 그 무고죄에 걸리면은 네. 무고죄는 벌금형도 없다. 네. 거의 실형이에요. 네. 그러면 그거 의원직 날라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취하를 해야 되니까 그거를 그냥 취하하면은 이게 지금 말이 안 먹히니까. 네. 한꺼번에 다 취한다고 저는 물타기를 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조원진 의원실에서 제기했던 소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의 어떤 이거를 했을 때 얻는 부가적 이익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일처리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군요. 그리고 그 신혜식의 집시법 위반 고발은 네. 당원들이 내도 돼요. 당원들이. 네네. 그렇잖아요. 그거 꼭 대표가 낼 필요 없잖아요. 네네. 그래서 내가 확인하고. 네. 조원진 대표가 자기 살기 위해서 그거를 일방적으로 취하했다면요. 그 현장에 제가 있었고 제가 피의자란 말이에요. 거기 대해서. 네. 제가 그 고소장, 아니 제가 썼으니까 제가 갖고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제 이름으로 다시 내도 돼요. 그거. 취하해봐야. 아, 그러네요. 그래서 신혜식 집시법 위반은 만약 조원진이 자기 살기 위해서 취하해버렸으면 제가 다시 낼 거고. 네. 그 이무리한 행진곡을 고소 취하를 할 때는 네. 본인이 정확하게 사실을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당시에 뭐 당원들 불러서 이무리한 행진곡을 합창을 했니 안 했니 입장을 정리해줘야지. 네. 그 본인이 아니라 그래서 신혜식이 고소를 했는데 아니 뉴스 한 기사에 그냥 그대로 나와 있는데. 네, 그건 저도 여러 번 봤습니다. 네. 그럼 그건 뭐냐? 그걸 설명을 안 하고 이렇게 도리뭉실 넘어가는 게. 네. 이게 지금 그 우리가 예전 정치하는 방식대로 정치하자고 모였던 건 아니잖아요, 대한민국당에. 그렇죠. 뭔가 잘라도 잘라야 되는데 그런 경우가 정확하게 사실관계로 맺고 끊는 부분들이 중요한데. 네. 아, 이거를 그냥 내가 볼 땐 자기 이민의행진 곳 거기 대해서 거짓말한 거 덮으려고 부리뭉실 다 취하해서 집회 때 피해본 당원들의 의사도 무시하고 그냥 가겠다. 네. 아, 저는 사실 이런 조원진 대표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딱 김무성 박지원이 떠오르더라고요. 아. 정치 그렇게 하거든요, 원래 그 사람들. 두리뭉실하게 가가지고. 네. 모든 걸 다 속임수. 진실이라는 것은 개념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김무성이나 박지원은. 근데 똑같아, 예, 네, 조원진 의원은. 이 사람 머릿속에 진실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모든 게 다 술수고. 그게 왜 그런가 싶었더니, 아, 그렇지. 예, 네, 김무성이도 YS계에서 정치 배웠고, 조원진도 YS계에서 정치 배웠고. 원래 그쪽 정치하는 사람들이 좀 그렇거든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진실이나 이런 거 중요하지 여기지 않고. 네. 의형제, 뭐, 형님, 이런 것만 좋아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가 조원진 의원에 대한 그 소송 전과 관련해서 마지막 한 개 질문 드릴 텐데, 이 임을 행한 그 행진곡을 대한 어떤 기사 있잖아요. 기사 지금 팩트이거든요. 네. 그거를 당원들한테 지금 당원들이 뭐 소송됐는데 일부러 이렇게 소취하고 이런 것들이 대한애국당 내에서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까? 아, 100% 징계 사유죠. 아, 100% 징계 사유다. 징계 사유죠. 아. 그리고 아니 그 이문혜 행진곡에 대해서 당원들에게 거짓말로 변명한 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징계 요청을 했잖아요. 네. 아, 그, 왜냐면 제가 물어보는 게, 대선 때, 그 조원지 의원실에서 거기에 대한 뭔가 논평인가 이런 글을 쓴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이건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부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네, 그러니까 뭐, 그때, 무슨 법안을 통과하기 위해서 뭘 했다. 거기, 뭐, 광주 거기 내려가서 그렇게 했다. 뭐, 이런 식으로. 뭐였지, 이게? 세금인가, 뭐? 그것 때문에 뭐, 국민연금인가, 예. 아, 그게 공무원연금 문제. 예. 그거 하면서 어쩔 수 없이 뭐 이런 식으로 했다는 글을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아. 잠깐, 아니, 그러니까 공무원연금을 가지고 그 광주에 강기정 의원하고 그 협상을 할 때. 네. 아, 협상을 하면서 서로 주고받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강기정 의원이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5.18 거기 묘소 가서. 네. 이문행진곡을 같이 부르자. 네. 저는 그거는, 하나의 핑계라고 보지만. 네. 왜냐하면 공무원연금 문제하고. 네. 5.18 가서 노래 부르는 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그걸 안 해도 돼요. 네. 사실은. 네. 예를 들면 제가 협상 잡혔으면 그거 했겠어요? 안 하죠, 그거. 아니, 그러니까. 이거 공무원연금 하는데. 그건, 네. 그건 별개 문제 아니냐. 그건 나중에 따로 얘기하지. 이렇게 치는 게 맞죠, 당연히. 네네. 근데 뭐, 좀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상대층의 요구를 들어준다. 그런 협상의 묘미도 있으니까. 네. 그 좋다 이거예요. 내가 그거 가지고 비판한 적 한 번도 없어요. 그거 가지고. 아. 그 문제는 그거라니까. 왜 야밤에 이문재 행진곡을 당원들 60명 불러서 연습해놓고. 네. 그런 게 아니라고 거짓말을 하냐는 거예요. 네. 그냥, 그래, 강기정하고 약속했기 때문에. 네. 그 당시 이제, 그 당시는 새누리당이었죠. 네. 그 당시 새누리당. 우리 당원들이 이문재 행진곡을 모르니까. 네. 연습 좀 했다. 네. 그래서 이제 보니까 부적절했다. 이랬으면은. 네. 누가 비판합니까, 그걸 가지고. 네. 근데. 거짓말을 하고, 거짓말했다가 그걸 고소를 하고, 고소했다가 또 거짓말로 또 취하를 하고. 네. 아, 이게 김무성이나 박지원이 하는 수법이지. 이게 벤처정당의 대표 발짓이야, 이게. 자, 이제 시청자분들 잘 모르신 부분이 있어가지고, 지금 변희재 대표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부분이 있잖아요. 그 모여가지고 노래 연습 시켰다는 거는 뉴스 기사에 정확하게 아주 세세하게 나와 있어요. 세세하게. 제가 그거를 고소를 제가 검토했단 말이에요, 고소장을 문제를. 네. 근데 뉴스원 기사가 너무 상세했기 때문에. 네. 저거는 둘 중에 하나예요. 조원진 의원실에서 불러줬던지. 네. 그 기자가 현장에 들어왔던지. 네. 기사가 창작이 될 수 없는 기사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 기자한테 좀 물어봤는데 이제 소송이 걸렸기 때문에 필요하면 자기가 법정 가서 진술하겠다, 경찰과. 네. 그거 내가 깜짝 놀란 게, 아, 이 기자가 들어가서, 네. 예를 들면은 조원진 의원이 자기한테 쓰라 그랬다. 네. 이 말하면 그냥 무겁게 가는 거기 때문에 그냥 다 끝나는 거죠. 아. 그래서 취하하는 건 맞단 말이에요. 취하를 해야지. 근데 취하할 때 저렇게 흥미질적 취하면 안 되는데. 네. 아니, 근데 그러면 내가 더 재밌는 게, 그럼 시내시기는 여기 대해서 입장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시내시기는? 그렇죠. 근데 별로 입장 안 낼 것 같아요, 시내시기. 모르겠어. 지금, 현재 변희재 대표님께서 대한애국당이랑은 이제 나온 상태이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시내식 대표가 이제 좀 머리를 또 쓰겠죠. 예. 거기도 뭐 박지원 스타일 아니에요, 거기도. 옳고 그름은 안 따지고, 예. 자기 이익만 따지는데. 예. 내가 대한애국당 나온다면 또 대한애국당 절대 공격 안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신혜식 등 보수파리들이 위험인물로 보는 건 저지, 네. 조원진이나 무슨 정명이 아니라는 게 드러난 거거든요. 아. 오히려 신혜식은 정명과 편먹고, 글쎄요, 난 조만간 조원진 신혜식이 또 편먹을 수 있다고 보는데, 네. 이런 관련해서. 네. 신혜식이 여기 대해서만 입 담을 거라고 아마 서로 야합했을 수도 있죠, 신혜식과 그렇죠. 조원진 미리. 네. 아, 아. 야. 왜냐면, 뼈 해버렸는데, 자, 신혜식이 끝까지 물고 늘어지면서 이명수처럼, 네. 들어갔잖아요? 네. 그거 무겁대로 걸어버리면요? 네. 저것도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 네. 그러면 조원진이 거의 뭐 신혜식한테 무릎 꿇고 사과해야 되는 사태가 벌어지는데. 아. 신혜식이 그렇게 안 할 수가 있죠. 오히려 신혜식이 조원진과 손잡고 저를 공격하기 위해서. 그래서 뭐 저는 솔직히 이런 인간들 대해서는 역겨워가지고. 네. 뭐든지 일이라는 게 일 먼저 우선 봐야 되거든요. 일이 되냐, 네. 안 되냐. 이 인간들은 일을 먼저 안 보고, 네. 자기에게 위협되는 사람을 어떻게 죽일까 이것만 생각하니까, 네. 계속 속임수와 야함만 반복되는 겁니다. 속임수와 야함만. 결국에는 임을
일하는 게. 임은행한 행진고 그 사건 자체가 신혜식 대표 입장에서는 조원지 의원의 약점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은 그게. 왜냐면은 그거를 무고죄를 나중에 네. 두고두고 저거 문제가 되고 네. 신혜식이는 고소를 취하했어도 무고죄가 될 수 네. 있어요. 그렇죠. 예. 네. 그걸 뭐 검찰이 어느 정도 볼지 모르겠지만은 네. 검찰이 그냥 밀어붙여도 밀어붙이면요. 어떻게 돼야 되냐? 아주 그냥 조원진 신혜식한테 무릎 꿇고 사과해야 될 겁니다. 아. 뭐 신혜식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뭐 제가 볼 때는 그냥 슬쩍 야합으로 갈 것 같아요. 그럼 무고죄가 이제 만약에 이게 법적으로 처벌이 된다면은 벌금 100만 원이 넘어가면은 이것도 이 무고죄에 대한 것도 100만 원 넘어가면은 의원직 상실인가요? 그 100만 원 이상은 선거법 선거법에만 선거법을 네. 제한 다른 법들은 실형 그러니까 뭐 징역형 네 집행유예까지 포함 징역형인데 네 무고죄는 거의 벌금이 없어요. 네네. 왜냐하면 무고죄는 국가를 속인 거거든요. 네. 자기의 사적 이익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렇죠. 신혜식을 처벌하기 위해서 경찰과 검찰을 속인 거라고 조원진이. 네. 그러니까 국가를 속인 거기 때문에 처벌이 엄청나게 이제 무겁죠. 그 저거는 이념에 관계된 거기 때문에 그냥 대충 이제 예를 들면 무고죄 중에서 많이 걸리는 게 그 성폭력. 네. 그러니까 자기가 남자랑 그 합의해서 자놓고서. 네네. 뭐 강간당했다 이런 거 허다하잖아요 요즘 연예인 사이에서. 네. 그러니까 이런 게 무고죄로 많이 걸리는데 그런 무고죄는 좀 가볍게 처벌해요. 왜냐하면은 개인 대 개인의 감정상의 문제일 수가 있으니까. 네. 근데 이거 공적 사안이잖아요 이거. 그렇죠. 아, 제가 볼 때 이건 징역 한 2, 3년 떨어져요 이거 무고죄라면. 아. 아주 그 질이 안 좋은 무고죄거든요 이거. 그런데 정치 국회의원이잖아. 네. 어떻게 국회의원이 본인이 뻔히 하는 걸 가지고 속여서 검찰에다가 무고를 합니까? 저 3년째 뭐 9배째 무조건 떨어져요, 저. 아, 왜 전략이라는 게 중요한데? 무고죄는 친고죄가 아니에요. 네. 친고죄 아니죠. 파악을 해가지고 네. 이거는 이거다 하면은 그냥 가는 거거든요, 저. 네. 그래서 간단히 이거 취한다고 해결되는 사안은 아니에요. 어떻게 될지 네.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취하를 하더라도 그 해명을 해야지. 예를 들면 내가 착각을 했다. 네. 아, 그때 합창했었는데 잊어버렸다. 네. 근데 그것도 안 돼. 지금 너무 끌고 왔기 때문에. 끌고 왔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상세했기 때문에 그리고 뭐 이게 10년 전 게 아니잖아요. 네네네. 한 2년 전 건 아니에요. 2년 네. 3년 전 건데 그걸 아. 모를 수가 있냐. 2년 전이라는 건 여러분들 그 올해가 지금 바로 예, 그 며칠 안 됐잖아요. 예, 그거 포함해서 2년입니다. 예. 그래서 내가 이 조원진이라는 사람에게 조언을 하자면 네. 그 지금까지는 정책을 그렇게 한 것 같아. 친박들한테 줄 서가지고 어떻게 공천만 받으면 대구에서 그냥 깃발 꽂으면 되지 않았습니까? 박 대통령 팔아가지고. 그렇죠. 그게 아니라는 거지 지금 시대에서는. 지금 박 대통령 감옥에 있고 네. 누가 자기를 돌봐줍니까? 본인을 지키는 것은 진실과 명분밖에 없어요. 네. 술수 이런 거 쓰는 거 아주 못 버티거든요. 네. 근데 똑같이 하고 있어. 그 친박들, 구태 친박들하고 있었던 그때 행태를. 네. 그래서, 글쎄, 이 사람이 얼마나 버틸까. 뭐, 아직까지 임기가 뭐 2년만 남았다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조기 총선 열흘일 것 같고. 네. 뭐, 올해 못 넘길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예. 아... 올해 안에 정리를 해야 될 겁니다. 예. 이게 이 시대에 안 맞아요 시대. 시대에 안 맞으면 살 뒤에 조용히 숨어 있었어야 되는데 네. 본인의 능력을 착각한 거죠. 본인이 벤처 정당 세력의 리더가 될 수 있다 착각을 해가지고 네. 몸과 머리는 완전 구태인데. 네. 제가 같은 삼선이었으라고 아니 제가 삼선이면 한두 명 만났겠어요. 뭐 저기 나경원 의원은 4선이지 않습니까? 4선이고 뭐 저기 윤상현이니 뭐 김용태니 뭐 수두룩지만 이렇지 않아요 조원진처럼 그 사람들. 그 사람 왜 그럴까? 왜 저렇게 구태일까 조원진이? 이 사람은 수도권이잖아요 나경원이나 네네. 윤상현이나 네. 그 김용태나 네. 야비하긴 하지 사람들이 야비하기는. 근데 저렇게 구태처럼 굴진 않거든. 그러니까 정치가 수도권이라는 것은 삐걱하면 떨어지는 데니까. 네. 막 머리 쓴다고, 이 네. 사람들이. 네. 근데 조원진이라는 사람은 그냥 침박에 줄만 서 있으면은 공천 받아도 되니까. 머리를 쓸 일이 없었던 거예요, 지금 이 사람 정치할 때.
드러나버린 거죠. 근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삼성 연축은 이렇게 무식하고 이 부채에서 중에 사람 처음 봤어요. 이거 참 안 좋습니다. 아니 예를 들면은 전 의원보다 15년 위인 김경재 총재가 정치 이렇게 합니까? 아, 네. 정치, 네. 정치 이렇게 했었으면 내가 10년 동안 어떻게 같이 있었겠어요. 네. 아, 그렇게 되는 거였구나. 이거는 근데 이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 뭐 이럴 가능성은 없을 수도 있는데 이제 제가 이제 시청자분들도 뭐 이런 거를 질문하는 거는 조금 아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만약 이제 조원지 의원과 이제 그 우리 손석희 저 대구 또 대구잖아요. 혹시나 혹시나 조원지 의원이 그 대구 지하철 손석희의 저주 이 광고에 뭐 대구시장한테 어떻게 요구를 할 수 있는지 예를 들면 이렇게 예를 들면은 뭐 아 이거 빨리 해줘야 된다 왜냐면 박근혜 대통령 이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아니 근데 네. 조원진 의원 네, 같은 대구잖아요 같은 대구 그 권, 네. 아니 권영진 시장하고 당이 다르잖아 당이 네네 당이 다르고 네. 노선이 어쨌든 지금 권영진 시장은 네. 박근혜 대통령 버리고 간다는 거고 네. 조원진 의원은 박 대통령을 뭐 같이 간다는 건 요즘 신뢰하기가 어렵지만 어쨌든 네. 내세워서 가는데 그 하는 세력의 사람이 권시장한테 네. 전화해서 네. 손석기 저주 광고 넣어달라 그게 먹히겠어요? 아이 저도 안 먹힌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은 제가 지금 대한애국당에 있었으면요 권영재 네. 시장하고 싸우면서 제가 안 먹힐 수가 있어요 저도. 네. 근데 저는 바깥으로 나왔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구시 선거를 놓고 어쨌든 권영진 시장 쪽이랑 조원진 의원은 한판 붙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그 사람 얘기를 왜 듣냐고. 어차피 붙어야 되는 사람인데. 네. 근데 저는 밖에 있으니까 네. 제가 뭐 대구 선거에 개입할 일 있습니까? 없죠. 제 머릿속에 대구 선거는. 근데 권영진이 자꾸 이렇게 외박게 한다 그러면은 제가 작정하고 대구에 뛰어들어서 네. 권영진과도 가까운 애들 다 떨어뜨려버리겠다 하기 시작하면 이거 머리 아프잖아요. 권영진 입장에서. 네. 그러니까 제가 강하게 들어왔을 때는 먹힐 가능성이 있지만은 대한애국당이 그러는 건 전혀 안 먹히죠. 네네. 조원진이 권영진한테 전화하든 말든 아예 그건 무의미한 얘기라는 거죠. 네네. 알겠습니다. 어차피 싸움을 하는데 네. 근데 지금 권영진이 제가 요구한 대로 광고만 걸어주면은 제가 대구 선거에 왜 신경 씁니까. 네. 그러니까 권영진이 제 말 들어주면 적 하나를 줄이는 거고 네. 조원진 얘기는 듣든 안 되든 어차피 적으로 가는 거고 그래서 손석희 문제를 싸울 때는 애초에 제가 당을 벗어나는 게 좋다고 판단해서 당을 나온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아, 그게 그 뜻이었구나. 좀 폭넓게 갈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탄핵을 했던 사람들도 충분히 대화로 설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예요. 이 손석희 문제 같은 경우는. 아. 당에 묶여 있으면은 내가 폭이 좁아지죠, 활동도.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통화는 거의 한 45분 정도 해서요. 네. 대표님, 내일 뭐 특별한, 예를 들면 뭐 주의사항이나 사전에 어떤 거 뭐 공지사항 있으시면은 지금 이 시간에, 왜냐면 현재 시청자분들이 꽤 많이 들어오셨거든요. 네.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글쎄요, 뭐 내일은 오히려 지금보다 행사가 좀 많이 축소됐죠. 내일 행사는 기획했던 것보다. 네. 그 날씨 자체가 그래서 밴드가 못 올라오고. 밴드가 없다. 밴드 없이 하고 그냥 노래방 기계만 들어오고. 네. 그리고 당연히 그 장례식 퍼포먼스는 포기했고. 네. 그런 상황에서 그냥 돼지머리 갖다 놓고 고사만 지내는 건데. 네. 고사를 가지고 이제 우리 기독교 신도들이 많으니까 기독교들이. 네. 그거는 진짜 이게 퍼포먼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돼지머리 갖다 놓고 정말 마음속으로 기원하자 그런 뜻이 아니고. 네. 저 JTBC 손석희 패드한테 보여주는 거거든요. 네, 보여주기식. 지난번에는 장터더니만 또 고사까지 지내네. 네. 그럼 다음 주에 또 장례식하고. 네. 퍼포먼스라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네. 뭐 이게 제사에 관심 그렇게 부정적 생각 안 하시는 분들은 그냥 하시면 되고. 네. 그 별로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예를 들면 그 제사 제일 싫어했던 사람이 저희 부친이에요, 부친. 아. 예, 네, 아예 저 절도 못 하겠어요. 그런 분들은. 그냥 하나 놀이라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제사 돼지머리 갖다 놓고 뭐 돈 꽂고 이러는 거에 대해서 다 퍼포먼스니까. 네. 신경 안 씁니다. 예를 들면은 미디어치가 만약에 10년을 한다. 네. 그랬으면 저 방식으로 안 한단 말이에요, 제가. 미디어치가 10년을 한다 그러면은. 네. 지난 송년회처럼 하죠. 네네. 미디어치 10년에는.
근데 이건 손석희 패들한테 보여주는 거니까. 네. 그, 돼지머리 갖다 놓고만 이게 좀 그림 나오잖아요. 네네. 그래서 사실은 그거 저는 머릿속에서, 아니, 부친이 하도 재산을 못 지내게 해서 저는 그거 전혀 모르는데. 네. 그냥 돼지머리나 갖다 놓고 영상 잘 나올 것 같으니까. 네. 지난번엔 돼지 몸통 많았잖아요. 네네. 저 이번에 머리를 가져가야지. 네. 예,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셨다고 합니다. 예. 그러면 오늘 전화 통화는 여기까지 하고요. 예, 예. 다음에 전화 통화할 아, 때는 그리고 네. 그거 왔다 내가 통화하려고 그랬었는데 네. 그 토요일 날 그 도봉산 등산에 네. 그 강 기자가 따라 올라갈 수 있나? 아, 저 따라 올라갑니다. 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등산 할 수 있어요? 예. 아이젠 있어? 아이젠? 아이젠 없어도 올라갑니다. 괜찮습니다. 그 도봉산은 간단치 않을 텐데. 아, 저 군대에서 화학산만 엄청나게 왔다 갔다 올라갔다 와서 네, 산 같은 건 무섭지가 않습니다. 그럼 어차피 양평대기 밑에서 피켓팅 하는 그 영상을 찍을 거니까. 네. 그럼 강 기자는 산에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예예, 저 무조건 올라갈 겁니다. 예. 예예예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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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시청자분들이 다음번 전화할 때는 시청자들 댓글에 대한 질문 사항을 좀 이렇게 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은. 채팅창에 아 이런 거 궁금합니다 하는 걸 올라오면은 강우상 기자 그거를 보고 별재 대표님에게 물어보는 예, 그런 네, 코너 예,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다음번 네. 전화 통화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예 네. 예,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네 뵙겠습니다. 네. 네 시청자 여러분들 제가 어디에 장단을 맞춰야 될지 모르겠어요. 뭐 이렇게 질문을 좀 꼬아가지고 뭐 길게 하냐? 질문할 거, 여러분들께서 누구는 야 전화통화 계속 해야 돼 계속 잡고 있어야 돼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질문거리가 생각이 안 나도 아 세 번째 질문은 어떻게 저렇게 해가지고 아 갚았다 위해서 책을 팔아도 되네요 이렇게 물어본 거잖아요 여러분께서 그러니까 또 책이 올라온 거 보니까 왜 이렇게 질문 핵심적인 부분만 해야 되겠지 그때 당시에는 생각이 안 나잖아 어?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거 왜 질문 길게 하냐 이렇게 또 하시면은 제가 또 이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애매한데 방송 분량을 뽑으려고 그렇게 하는 거냐? 아 뭐 그런 부분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채팅창에서 아 무슨 45분까지 하냐? 50분까지 가자. 50분 하면 또 1시간까지 가야지 깔끔하게 이렇게 되는 거를 누누이 봤습니다. 예, 누누이 봤어요. 누누이 봤고 강우상 기자 육군 제27사단 이기자 부대. 이기자 부대 출신입니다. 이기자 부대 하면 누구 생각납니까? GOD의 김태우 생각나시죠? 김태우가 1인경이었을 때 강우상 기자 경장이었다.